그런데 얘 또 뭐하냐? 학원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뭐 하려 그러냐? 한동안 우편함 앞을 서성이며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일 뭐가? 배치에서 1,408까지 더하니까요. 와, 아, 나 미치겠다 얘 진짜. 숫자만 보면 지나치지 않는구나 그냥.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성환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계산 본능이 빛을 발할 시간. 암산 전국 대회를 휩쓴 실력자 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성환이는 이곳에서 무서운 막내다. 암산하고. 플래시 암산 해보자. 땅땅. 시작. 아, 플래시 암산. 암산의 초고난도 단계 플래시 암산. 얘 손 움직인 거 봐야 돼. 어? 저거 플래시 암산. 순식간에 사라지는 숫자들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 김동환. 5,101. 5,101. 정답입니다. 아싸!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5살인데? 또다시 빠르게 숫자들이 사라지고. 거기 6학년 형들이 지금 전국 랭킹을 다 휩쓴 형들이래요. 와. 진짜? 진짜? 다시 한번 초집중. 자, 정답. 5,281. 아, 소름. 말도 안 돼. 5,282. 1. 5,281. 81 정답. 우와, 맞았어. 야, 옆에 있는 형 틀렸네. 서로 자리 한번 해본다. 내가 안 해도 안 해. 더 높아진 난이도에도. 야! 성환이. 2404. 정답. 24044. 정답. 아. 김성환. 18792. 와! 와, 대박이다. 5958. 아, 잘했어요. 계속되는 막내 성환이의 독재, 형들은 넉다운. 얘는 이것도 안 해, 진짜 손을 이게 안 하지. 우리 안 해, 손 안 해. 그러니까 형들은 주산으로 풀고 얘는 암산으로 풀고. 그래. 사극과 어금쓰는 어른 문제들을 하니까 신기하게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승부욕이 많은 것 같아요. 승부욕이 많아. 계속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니까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산을 좀 내놓으라 한 친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학년 구분 없이 10등을 했습니다. 와, 5살짜리가? 연산을 배운 지 4개월 만에 전국대회 유치부 1등은 물론 전학년 10등까지. 대박이네. 평균 아이들이 문제를 두세 쪽 정도 풀고 가는데 우리 성환이는 하루에 한 권을 푼대.